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상준입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종류의 새우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새우같지 않은 스켈레톤 쉬림프를 알고 계십니까? 어이 선생님, 아니 새우가 다 똑같이 생겼지 뭣이 다르다고 그 뭐 다르게 생겼다 그래? 뭐 어떻게 생겼는데? 못 먹게 생겼습니다. 그럼은 나라도 먹어봐야지. 내 녀석은 버거로 먹어! 더 버거! 여러분들 제가 한번 컨텐츠가 뭐냐면요, 바로 새우같지 않은 새우 스켈레톤 쉬림프를 잡아서 먹어보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새우가 전부 다 똑같이 생겼을 거라 생각은 하지 마세요. 제가 오늘 먹을 스켈레톤 쉬림프는 아주 개같이 생겼습니다. 자체 나가리 음소거. 자 그러려면 그래 지금 바로 잡으러 가야 되는데 혼자 가기 싫어. 같이 잡으러 가요. 렛츠고. 아따 이렇게들 오늘 아주 디즈 선글라스 왜 아래가 보이냐? 아 이렇게야 보이는구만. 리발 바로 가자. 자, 여러분들 제가 어디에 왔냐면요, 여기는 수상가옥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바다 위에 떠있는 펜션 같은 곳이에요. 여기서 바로 낚시도 할 수 있고 여기서 그냥 잘 수 있는 건데, 이쪽에서 오늘 뭐 할 거냐, 아주 어마어마한 레끼를 처먹어 볼 겁니다. 한 번도 먹어본 적 없는 레끼거든요. 근데 사실 이게 나올지 안 나올지도 받쳐주고 몰라요. 자, 보시면 흔들리는 갑판을 다 받쳐주고 있는 스티로폼 있죠. 이거를 부표라고 하는데 이 부표 안에 수많은 생물들이 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부표 몇 개를 떼가지고 해부해보면은 제가 먹을 수 있는 게 나와요. 그게 바로 뭐냐면 스켈레톤 쉬림프라고 하는 레끼입니다. 리바. 근데 찾아보니까 독성은 없다. 그래 결국 즉 바다샘물 뭐다? 헌터팡의 먹이다. 자 그래서 이 스켈레톤 쉬림프 아주 조그마한 레기들을 여러 마리 잡아서 한번 추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부표 뜯으러 렛츠고. 아 아까 렛츠고 했지? 버려. 자 여러분 여기서 염소 키운다고 하셨는데 진짜 염소가 있네. 염소야 어? 강아지네? 크기가 진짜 큽니다. 너무 귀여워요. 야 안녕. 저리 와. 꼬리 흔들어. 미안해 이를 들어야되는데 여기 네 구역이니? 꼬리 왜 흔들어? 이런 양아치 같은 놈. 아 참고로 여러분 오늘 같이 오신 분이 계시거든요. 바로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처음 보는 분이실 거예요. 아 리발. 자 여러분 여기 해상가오 사장님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올라카TV 제키첸입니다. 아 올라카TV라고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시는 분이시고요. 이쪽에 사장님이십니다. 쪼리 안 물죠? 네 안 물어요. 근데 좀 전에 저 보고 이를 드러내더라고요. 저도 강아지 키우는데. 쪼리 앉아. 어서. 예요. 오오 안돼 아 귀여워. 거기 뭐 있어요? 바람잡이 와세요. 맴장어 뭐야 낚였다. 저기서 이제 떠나가지고 부표를 때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부표를 찾았는데 자 요 안에 있는 부표를 몇 개 뜯나요 오늘? 하나 오 부러질 수도 있나요 사장님? 아 예 자 여러분 지금 조심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배 밑에 이렇게 오우 저리 가세요. 와우 사장님 수영 잘하시나요? 아 못해요. 큰일 났네요. 저도 못하는데. 자 이렇게 줄을 끊고 여기 부표를 빼가지고 한번 해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조심해야 진짜. 오 다 끊었는데. 오 사장님 조심하세요. 이거 펜을 어떻게 될지 몰라. 어 진짜요? 물어봅니다. 오 조심하세요 사장님. 우와 저쪽에 홍합이 엄청 많이 붙어있거든요. 지금 날씨면 자연산 홍합 먹어도 되는데 날씨가 더울 때 이 자연산 홍합을 먹으면 안에 삭시토신이라는 독이 있어가지고 먹으면 바로 리즈입니다. 오 네, 수영 잘 하시죠 사실? 아니에요. 야 규모가 엄청납니다. 어 뭐야? 뭐야 이 얘 왜 나왔어? 이런 애들이 많이 붙어 있구나. 얘 살 토시토시한 게 좀 한번 튀기면 맛있을 것 같은데. 까자. 아 여기 보시면은 수산시장 가도 되겠는데? 이건 뭐예요? 얘 지금 벌렁벌렁합니다. 따개비. 따개비 뭐? 뭐예요 이게? 불따개비인가? 에일리언 같지 않아요? 예. 따개비 크기가 얘는 엄청 크구나. 어 이거 뭐예요? 오. 달팽인가? 아 오. 오! 파츠력이야. 나중에 이거 하나씩 들고 물총 싸움 해도 개재밌겠네. 자 여러분 드디어 스켈레톤 쉬림프가 나왔습니다. 국명으로는 바다대벌레라고 하는 겁니다. 저 오늘 이래게들 아주 많이 잡아갈 건데 일반 새우라고 생각하셨죠? 제가 일반적인 거 처먹는 거 보셨습니까? 통에다가 이렇게 넣어놓을게요. 들어가. 이 얘네가 원래 무리 지어서 생활을 한다고 들었거든요. 네 보이시죠 여기 꿈쩍거리는 거. 자 이 녀석입니다. 이 녀석 약간 움직이는 거 자벌레처럼 움직이거든요. 지금 두 마리입니다. 거의 기별도 안 올 거예요. 자 이렇게 일로 와 이래끼야. 자 얘는 아주 건강하다. 어 얘 크네. 자 얘 바로 여기로 가서 여기다 버릴게요. 나 이 새끼 이거 안 떨어지려고 하는구나. 자 지금 세 마리 여기 사이사이에 지금 꼼지락꼼지락 거리는 거 있는데 아 이게 크기가 작아요. 그래도 일단 다 챙겨야죠. 자 그럼 여기 또 한 마리. 이거 한 300마리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300마리가 한 입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 네 마리인데? 오 얘 진짜 크다. 갈 때 약간 자벌레처럼 가는구나. 아 지금 우리 형님께서 잡아주고 계십니다. 아 여기 좀 많이 있나요 형님? 아 예, 요 정도면 뭐 사실 먹을만하죠. 키 자 여기도 좀 큰 사이즈 있습니다 여러분. 일로 와 이래 기야. 자 이 정도면 괜찮아요. 어 이거 크다.
그러니까 되게 큰데요? 야, 날라갔어요. 어디? 안 돼! 얘는 맛이 좀 날 것 같은 느낌인데? 일단 이 리바레끼 일로 와, 이래끼야. 여러분, 얘네가 이렇게 가볍습니다. 바람에도 그냥 바로 슝 날라가 버려요. 자, 여러분, 지금 한 요 정도 잡았거든요. 혀에 그냥 살짝, 되면 그냥 다 녹을 것 같은데? 진짜 300마리 있어야겠는데? 자, 그래서 여러분, 그물 쪽으로 가면은 거기에 또 이런 게 많다고 합니다. 저 그물 잠깐 한번 올려볼게요. 제발. 우리 사장님 또 너무 같이 고생을 해주셔가지고. 자, 원래 요런 그물에 이제 얘네들이 붙어가지고 깔짝거리고 있어야 되는데. 있다, 많아. 많아요? 원래 이렇게 있어야지. 이야! 원래 이렇게 붙어 있구나. 이거는 그냥 이렇게만 잡아도 지금 여러분 몇 마리가 붙어 있습니다. 아까 그냥 구경만 할걸. 아, 이게 또 여기 햇빛 받는 곳에 있네요. 그죠? 야, 진짜 많습니다. 얘네 일단 다 넣어볼게요. 완전 이거는 인간보다 단체 생활인데? 이게 좀 징그러울 수 있는데 어차피 이게 학명은 새우입니다, 새우. 이야. 자, 여러분, 이거 묶어서 지금 그물을 고정을 할게요. 아, 이 정도면 그냥 줍줍인데, 줍줍? 야, 얘 진짜 크다. 얘는 혀에 넣으면 바로 나겠는데요? 드셔보세요. 지금요? 네. 여기요. 야, 오늘 제목 수천 마리 먹어보자 느낌인데, 이거. 여러분, 여기 보세요. 여기는 미쳤습니다. 가만히 보시면은 가글바글 움직인 게 싹 다 이거거든요. 약간 새우 냄새 올라오지 않아요? 맛있을 것 같아요. 말리면 약간 건새우 느낌 날 것 같고. 근데 이게 먹어보고 맛있으면 또 나중에 식재료로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제가 먹어보고 사장님 후기 알려드리겠습니다. 손님들 오면 몰래 육수로 조금 넣어주죠. 손님들 여기 오면 맨날 이거 뜯어 라면 끓여 먹는 거 아니야? 이거 진짜 명물 되는 거 아니야? 이러면 먹어보고 맛 없어도 맛있다고 속이고 싶은데. 근데 여러분, 지금까지는 사실 다 추측입니다. 먹어보면 괴로 같을지도 몰라요, 진짜. 우와, 얘 진짜 크다. 들어가야 되겠야. 여러분, 이렇게 막 그냥 쥐어 뜯어볼게요. 이야, 주렁주렁하다, 주렁주렁해. 이거 지금 젓갈 같지 않아요? 젓갈 토네이도. 와, 진짜 새우 냄새 너무 세게 난다. 맛있을 수도 있겠는데? 저희 형이 또 고사리 성이 또 모으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 솔직한 리뷰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당연하죠. 왜, 혹시 나중에 괜찮으시면 먹어볼 예정 있으신가요? 그럼요. 오. 여기 보시면 얘네가 헤엄치면서 움직이거든요. 보면은 생명력이 그렇게 약한 애들은 아닌 것 같아요. 오, 형님. 들어가. 야, 이게 근데 너무 작아가지고 지금 거짓말 아니라 거의 천 마리 가까이 잡은 것 같은데 아직 생수 이렇게밖에 안 차요. 얘네가 그리고 안에 넣으니까 지들끼리 이렇게 뭉쳐있어요. 제가 봤을 때 그 지들끼리 잡고 있는 느낌이거든요. 떼도 줄지가 않네. 신에서 한 번만 보여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보여요? 멀리서 보면 약간 멸치 그 볶아놓은 것 같아요. 진짜로 근데 먹을만 할 것 같아요. 생긴 거는 약간 극혐이긴 한데 스켈레톤 쉬림프라고 해서 새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국명으로는 바다 대벌레입니다. 어떻게 보면 벌레도 아니고 새우도 아니에요. 냄새는 새우니까 새우라고 치자. 이렇게 보면은 얘네들 헤엄쳐서 내려갑니다. 보이시죠? 아장아장 헤엄쳐요. 일단 뿌리면은 얘 이렇게 자벌레처럼 헤엄을 칩니다. 뭐야? 저거 잡고 싶다. 자, 여러분, 이거 클레끼로 마무리 딱 하고. 아, 형 감사합니다. 제가 진짜 솔직한 맛평가해서 제가 다시 잡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에서 온.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지금 이 정도 덩어리 잡았거든요. 이 정도면은 제가 봤을 때 빛깔나는 한 입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들고 다시 5시간 론나 운전해서 갈게요. 라상라상. 아, 사장님 감사합니다. 개벌레가 많은 이유가 부산물 있잖아요. 이거를 얘네가 빨아들여서 먹는 것 같아요. 멸치똥 드시는 거예요 오늘. 저 이거 안 먹을게요. 형님. 네? 다 하셨다면서 왜 또 하고 있어요? 있으니까 계속 욕심나요, 리발. 입소하세요 그냥. 자, 오케이, 여러분, 요 정도만 하고 바로 뒤지러 가자. 야야, 우렁래키야. 야야, 운 좋은 줄 알아. 니 이거 아니었으면 바로 니 처먹었어. 제 별명 SC빵이었어요. 센척빵. 만두야, 나 갈게. 조리야 밥. 조리야. 미안해. 자, 네, 부르니. 예, 지금 도착했습니다. 네, 거의 론나 머네요. 다음에 절대 부르지 마세요, 리발레키야.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스켈레톤 쉬림프의 얘기들을 다 가져왔습니다. 애멀어서 운전하다가 리지 뻔했어요. 자,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요, 스켈레톤 쉬림프들은 진짜 소수애들만 살아있습니다. 왜냐면요, 얘네가 몸집도 작기 때문에 5시간 동안 흔들리면서 계속 와서 아마 스트레스 받아서 다 리졌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래기를 일단 바로 지금 씻으러 가자, 리발레키야. 자, 여러분, 근데 좀 롯된 게 뭐냐면요, 지금 이래기를 씻어줘야 되는데 요 체반 있죠, 이 구멍 사이로 얘네 다 나올 것 같은데, 리발. 자, 그래서 요 체반을 여기 위에 올리고 그 위에 이렇게들을 부어주도록 할게요. 안 나올 것 같은데 여러분? 지금 한 마리 저기 들어왔거든요. 오, 야, 많다. 많이 잡았네. 여기 아래 보세요. 저희가 잡다가 이렇게 다리가 느껴져 나간 거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워터. 야, 조조조조조조 바닷물 속에 있기 때문에 아주 깨끗이 씻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런 해조류들 있죠. 제가 이거를 요리하고 먹었을 때 제 라가리에서 해조류 많아요. 리발 개 싫어해요. 자, 그러면 얘네들이 씻으면 이렇게 더러운 물이 나옵니다. 이런 거 개에서 바로 환수. 와, 여러분, 근데 이거를 이렇게 덩어리 살아있는 것 같은데 아직 몇 마리? 분명 움직였는데? 카메라맨 보셨죠? 펀치랄게요. 자, 일단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진짜 그냥 수풀 같은데 자세히 보시면요, 스켈레톤 쉬림프가 맞습니다. 진짜 많이 잡아서 이런 형태가 나온 거예요. 자, 냄새 한번 맡아볼게요. 아까 제가 채취할 때는 새우 같은 냄새가 나는데 이게 지금도 새우 냄새가 나는데? 자, 그래서 마저 씻어주고 워터야. 자, 여러분, 이렇게 지금 퍼져있는데 여기서 제가 지금 한 곳으로 모으고 싶은데 이렇게 하면은 라삭라삭 갈려버립니다. 자, 그래서 이럴 땐 머리를 써야 돼요. 자, 밑에 물 받아놓은 거 있죠? 이렇게 해서. 야, 머리 좋다. 이거 보세요, 몰리죠? 리발레끼들 이거 또 여기 붙었구나. 이렇게 다 씻을 애기들을 지금 바로 먹고 싶은데 여러분, 지금 바로 먹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요, 얘네들은 아직 정보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먹으면 사람이 정말 제가 구글링을 막 해봤는데 아무도 없더라고요. 거의 뭐 최초예요, 최초. 자,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게 먹기 위해서 한 번 더 살균제
차분을 해야 됩니다. 바로 들어가자. 자, 여러분 이렇게 여기 안에 싹 다 넣어놓고 한번 꽝꽝 얼려주도록 할게요. 저렇게 저거 맨날 얼리네. 어쩔 수 없어. 나도 무서워. 돌려서 묶어버려. 자, 이렇게 묶으려고 내가 펀치 치고 열어. 저기 잠깐만 카메라 잠깐 꺼주세요. 아니 이거 음식물 왜 버려? 어깨빵으로 펀치. 자, 여러분 이걸로 뭘 해먹을 거냐면요, 약간 멸치처럼 볶아버린 다음에 밥 위에 싹 올려가지고 스켈레톤 쉬리프 초밥을 먹어보자. 내일 봐요. 라방라방. 자, 여러분 스켈레톤 쉬리프가 전부 다 얼렸습니다. 열어. 홀리 쉣 더 퍽. 여기 보시면은 제가 약간 이렇게 길쭉길쭉한 형태가 장구벌레 보는 느낌인데요. 그 장구벌레 뭔지 아시죠? 모기 애벌레 모스키토스 베이비 리발. 자, 그럼 이렇게 지금 바로 해동시켜줄게요. 3포인트 나이스 샷. 라삭라삭. 자, 여러분 이렇게 해동이 싹 다 됐습니다. 자세히 보시면은 말랑말랑하죠. 자, 그래서 얘네를 아주 바삭하게 튀겨버리기 전에 일단 초밥을 할 거니까 여러분들 초밥 먹으면은 밥에 그냥 좀 간이 돼 있잖아요. 자, 그 간 만드는 거 바로 단촉물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 치우세요. 잠깐 치우라고. 이래기가. 자, 여러분 단촉물 만드는 건 사실 별거 없습니다. 뭐야 비켜. 진짜 어이없다. 여러분 얘 진짜 평소에 오라고 하면 절대 안 오거든요. 이리 와를 못 알아들어요. 촬영만 하면 이리라 애교 부리나가. 가. 열어. 돌려서 나가리 열어. 자, 밥을 어차피 저 양이 별로 안 나오기 때문에 자 요정도 소량만 딱 두 점만 나오게 할게요. 닫아버려. 들어가. 자, 여러분 단촉물 재료는 이게 돼요. 식초, 소금, 설탕 그리고 필살기 쇠고기 다시다. 버려. 비율은 이렇습니다. 식초 2, 설탕 1, 소금 0.3 그리고 쇠고기 다시다는 그냥 알아서 콕콕콕콕콕 뿌려주면 돼요. 아주 소량이기 때문에 식초도 소량을 해야 됩니다. 자, 요 정도 조금만 더. 오케이, 딱 요 정도 하고 바로 설탕도 진짜 소량만. 오케이, 요 정도 하고 소금은 진짜 소량만. 리발 됐다. 자, 그리고 요 쇠고기 다시다를 손으로 살짝만 집어가지고 촉촉촉촉촉촉촉 그리고 바로 조사리발. 자,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초밥에 밥이 완성되는데 살짝 맛 한번 볼게요. 자, 요거 한 3알 정도 초베르. 저 스켈레톤 쉬림프 안 해도 되겠다. 요 밥만 처먹어도 맛있어. 따라와. 자, 여러분 이제 이 스켈레톤 쉬림프를 여기다 한번 부어볼게요. 야, 이거 진짜 무슨 해초 느낌인데? 오! 아. 그냥 약간 건새우 느낌인데 그 록 같은 냄새 나요. 자, 이렇게는 지금 바로 한번 튀겨볼게요. 자, 후라이팬 튀 그리고 바로 프라이. 자, 그럼 여기에다가 바로 자, 여러분 이렇게 기름이 달궈지면 아주 재소지게 터져버려서 부표했는데 부표해서 못 잡아가지고 오늘 컨텐츠 개날렸구나라고 생각했는데 흠을 올리니까 거기에 롯나게 이래라 하고 있는 스켈레톤 쉬림프레기 바로 입장! 잘 가요? 오! 야, 여러분 이게 수분기가 많아서 분명히 많이 튈 것으로 예상되는데 롬나마 익힌다. 오야 약간 진짜 조그마한 멸치 튀기는 그런 느낌으로 지금 막 튀거든요? 야, 얘 아주 그냥 바싹하게 한번 튀겨볼게요. 아니면 안 될 것 같아요. 조다. 근데 여러분 지금 튀고 있는데 냄새가 그렇게 좋진 않아요. 약간 무슨 냄새지 이거? 카메라맨 냄새 별로죠? 아, 이게 냄새가 약간 무슨 냄새지? 그 카메라맨 머리 냄새 같은. 아이, 미안해. 나 찍어. 자, 여러분 계속 빵빵 터지고 있습니다. 이 빵빵 터진 게 뭐냐면 아직 익지 않아서 이렇게 계속 빵빵 터지는 거거든요. 와, 이거 보세요. 빠방. 오, 야, 나가지 마. 왜 이렇게 밖으로 나가? 야, 여기도 밖에 여기 있잖아. 자, 여러분 지금 이거는 저쪽에 방금 튀어. 잠시만. 아, 이걸 리바 아침에 먹은 돈가스 튀김이네. 죄송해요. 자, 근데 여러분 이것도 지금 어느 정도 다싹하게 튀겼습니다. 지금 이게 튀겨진 모습이거든요. 그냥 얼핏 보면 멸치 볶음 느낌이에요. 자, 다됐다. 턴오프. 오, 쉣더퍽. 왜 내가 이걸 먹는다고 했을까 리바. 자, 여러분 이렇게 싹 튀겼는데 지금 소리는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나고 냄새 한번 맡아볼게요. 계란대는데? 이거 딱 그 냄새인데? 딱 그거 튀겼을 때 냄새랑 똑같아요. 이 그 개깡구 튀겼을 때 냄새. 리발 진짜 개똑같아요. 개망했어. 찍지 말까 이거? 니도 먹을 거야 이따가 임마. 자, 여러분 이제 초밥을 만들어 볼 건데 초밥의 기본이 뭐예요? 그렇죠, 딴딴 따라단. 리발 반대로 꼈네. 잠시만요. 잠깐 끼고. 스켈레톤 쉬림프 여기 있습니다. 고마워. 자, 여러분 이 밥에 딱 두 점만 나오게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원래 초밥 장인들은 밥알을 300알에서 303알 정도 딱 집는다고 해요. 바로 보여드릴게요. 제가 일식집에서 일을 좀 했었거든요. 과감하게 220알 리발. 자, 여러분 여기다가 아까 준비한 스켈레톤 쉬림프들을 한번 올려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괴롭댔네. 와, 이거 생각보다 많은데? 내가 많이 잡았구나. 여러분 이게 바로 스켈레톤 쉬림프 초밥입니다. 근데 한 점 더 남았다. 여기다 올려버려. 자, 그리고 나머지 430알 일로 와. 조사 반지 다 만들었어요. 자, 여기다가도 이렇게 올려줄게요. 이게 무슨 뭐야 이게. 이럴 거면 개깡구 초밥 먹지 그냥. 냄새가 똑같아요 진짜. 올려버려. 하나 쓰러지마. 다시 일어나. 무슨 노래야 이리 와. 내 인생 분소
저보다 타코야끼 라는 노래가 있었어요 원래.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스켈레톤 시리프 초밥이 완성됐습니다. 주변을 롯나 받았겠다 리발게 깎고 잡아볼걸. 초밥을 먹기 전에 여기 보시면 아직 조금 남아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또 삶 말고 요거만 또 한번 먹어봐야죠. 그래야 헌터팡이죠 리발. 자 여러분 지금 진짜 바삭거리거든요. 요정도 소량만 해서 한번 먹어볼게요. 요러고 먹을 때 제일 문제가 뭐냐면요, 이렇게 늘 살아 생전에 이랬던 몸짓이 생각나요. 리바 몸짓이 개록 같았거든요. 약간 하이마트나 전자랜드 같은데 딱 개업했을 때 아르시 언니들 있잖아요. 아 여러분 반갑습니다. 근데 옆에서 그 춤추는 그 이렇게가 똑같아 리바. 약치고 바로 먹어볼게요. 초베르. 와 오랜만에 개 떨리나. 아 여러분 이게 이게 어떤 맛이냐면 정확히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객강고 다리 맛이에요. 진짜 똑같아요. 그냥 객강고 다리 맛이에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새우의 맛을 살짝 기대하고 먹어봤는데 절대 그런 맛 아니고 그냥 객강고 다리 맛이네. 이거를 다 먹으면요 그냥 객강고 몸통 맛이 날 것 같은데 리발 개라떼는데. 자 그럼 그래도 뭐 생각보다 막 그렇게 못 먹을 맛은 아니에요. 자 이제 못 먹을 맛 한번 먹어볼게요. 네 이제 스켈레톤 시리품보다 분초레기 초베르 너무 많다 이거. 미치겠네. 어머 그래 예, 이런 컨텐츠 하면 항상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 이게 진짜 맛있었으면 그 수많은 인구의 사람들이 왜 진짜 식재료로 사용하지 않았을까. 그거에는 다 이유가 있다 리발. 와 이거 안 되겠네. 물이 없네 리바. 물이 어딨어. 물 어딨어 물. 이걸로 뒤질래? 와 여러분 이거 무슨 맛이냐면요 진짜 솔직히 말씀드리면 잡을 때부터 약간 새우 냄새에서 진짜 맛있을 줄 알았거든요. 이거 그냥 객강구 초밥이에요. 객강구 초밥. 왜 식재료를 안 하는 줄 알았고 이게 넣었을 때 곤충 튀김의 맛이 나요. 이게 절지목에 갑각류로 돼 있는데 진짜 맛있는 갑각류들을 제가 봤을 때 딱 튀겼을 때 몸이 빨개집니다. 왜냐면 키토산이라고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키토산의 성분이 열을 가해져 빨개지는 성격이에요. 근데 얘는 지금 보시면 전혀 빨갛지 않잖아요. 이런 것들은 먹기 전에 항상 그 심장에 롯나 콩닥콩닥콩닥 리발거려. 자 근데 여러분 하나 남았잖아요. 개로띵이 뭐냐면요 제가 항상 이런 말씀 부렸죠. 여러분 저 항상 두 번은 먹어봅니다. 미친내끼야. 그래도 먹어야 되니까 조금만 건진 다음 먹을게요. 여러분 요정도는 봐주세요. 요정 너 진짜 뒤질래? 자 요정도에다가 이게 좀 더 필살기 써야 될 것 같아. 야 뭐했어 젓가락 왜 들었어 이 새끼. 네 오른손 잡는데 그 젓가락을 왜 왼손 잡으려 들어. 이 개를 이렇게 가만 리플레끼. 자 여러분 간장 있죠. 왜 웃어요? 아 간장 요리라 해서 네 얼굴에 부어서 찍어 먹을 수 없잖아 이렇게야. 자 여러분 요 간장 콕콕 찍어서 아 제발 아, 넘겨볼게요. 최대한 넘겨볼게요. 가능하면 할렐루야 추베르. 어 간장 때문에 나쁘지 않아요. 요 정도 괜찮다. 됐다. 고비 지나갔어요. 얘는 먹으면서 맛있는데 이게 무슨 맛이냐면 양이 훨씬 줄어가지고 약간의 그냥 향만 조금 나는데 그 향이 나는 밥을 먹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괴롭 같긴 해요.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서브시켜. 그랬구요. 아 카메라 여기까지 신났냐? 신났어? 신났냐고. 진짜 카메라 꺼지면 죽는다. 못 먹어. 제발. 아, 와 여러분 쌍무야 아홉자 한글에서 삼겼어요. 와 여러분 맛설명 뭐 먹으면서 바로 그냥 라이브로 싹 다 말씀드렸죠. 식재료 사용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국명으로는 바다 대벌레고 영어로는 스켈레톤 쉬림프예요. 근데 솔직히 맛은 뭐냐면요 바다 객강구예요 리발.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 그냥 절대로 먹지 마세요. 커터파이어. 야 일로 와봐. 야 카메라야 너 일로 와봐. 일로 와 이 새끼야.